네, 안녕하세요. 제19회 삼척 시민의 날 축하쇼 진행을 맡은 민경훈입니다. 안녕하세요, 윤지입니다. 자, 선선한 가을, 청명한 오늘. 네. 10월 14일 제19회 삼척 시민의 날입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해서 정말 많은 우리 삼척 시민들이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어요. 네, 정말 많이 오셔서 지금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요. 네. 역시 이 시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화합과 소통의 도시 삼척답습니다.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척도 있는 거겠죠. 아, 그럼요. 네. 모두가 또 삼척의 주인인데요. 그렇습니다. 자, 삼척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해양 관광, 동굴, 해양 관광 도시에서 이제는 동부가 복합에너지 거점 도시로 또 변모하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오늘 19번째를 맞는 이 삼척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가득 모이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앞으로 삼척시가 발전하는 데 더 큰, 더 네. 강한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네. 네.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꽉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. 또 추우니까 또 함께 박수도 치고 또 가수들 좋아하는 가수 올라오면 같이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이 자리를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네. 우리 삼척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 이어나가 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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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척 시민의 날 축하쇼 그 화려한 막을 열 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삼척이 나온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죠. 삼척의 아들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우리 삼척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 레일바이크의 도시죠. 그리고 또 우리 동굴의 도시 우리 삼척시가 또 해양 바다의 도시죠. 우리 삼척시가 무조건 대박 나라고 이 노래 부르면 무조건 대박이 난답니다. 여러분 다 같이 무조건 한번 외쳐볼까요? 자,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외쳐주세요. 하나 둘 셋 무조건. 박상철 씨의 무대였습니다. 동기 오시죠? 네! 아유, 거짓말 먹고.